1973년 한국교회의 큰 축복이었던 50년 전의 시간처럼 2023년 한국교회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는 한국교회 역사 속 또 하나의 장면으로 기록됐다. 1973년 한국교회의 큰 축복이었던 50년 전의 시간처럼 2023년 한국교회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지난 7월 30일 명성교회에서는 특별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한국교회사에 있어 또 하나의 은혜의 흔적이 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그 감동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나누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그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헌금, 하나님의 은혜 잘 끝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놀라지 마세요. 적어도 6,500명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연락해서 지금 교회에 온. 이번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때 고비마다 하나님은 때에 사람도 보내셨고 집회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번 빌리 그레함 50주년 기념대회는 주저앉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집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복음의 진수, 성령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모인 빌리 그레함 50년 전도 집회는 정말로 앞날을 향해 나가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미스바의 광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집회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 50년간 한국교회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교계에 많은 우리 지도자들이 오셔서 빌리 그레함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빌리 그레함을 이 땅에 복음을 통하여 접목하여 한국교회를 세우고 발전시키는데 김장한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콤비플레이를 하소서, 이 두 어른을 통하여 한국교회 주신 선물이 너무 큰 것입니다. 사랑으로 격려하며 진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 한국교회. 빌리 그레함 5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와 감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한국교회의 두 날개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빌리 그레함 50주년 기념대회는 저희가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복받은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부흥과 성숙을 꿈꾸게 되는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흥과 성숙을 꿈꾸게 한 우리 모두의 희망은 5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대한민국 여의도 광장. 빌리 그레함 목사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교회에는 커다란 영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6월 3일 하루에 모인 인원만 110만 명, 연 인원 325만 명. 여의도 전도대회는 전 세계 그 어떤 공연이나 콘서트장 현장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역사의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Stand up.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And say today I want to receive.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Spirit will guide you step by step if you'll let him. 성령께서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I'm going to ask that we have a prayer. 이제 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I want all of you to pray this prayer after me. 일어서신 사람들은 저희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h God. 하나님.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I'm sorry for my sin.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I'm willing to turn from my sin. 내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I receive Christ as my savior.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만으로 벅찬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의도 전도대회를 계기로 한국교회는 기도운동과 전도운동, 성령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이를 통해 전 세계가 놀라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야말로 한국교회 부흥의 모판이 됐습니다. 또한 기적처럼 일어난 여의도 광장 집회는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도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50년 후 한국교회 성장의 분기점 1973년 빌리 그레함 목사의 여의도 광장 집회를 어제일처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 은혜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50년 전에 저희 아버지는 55세였습니다. I'm 71. 저는 지금 71세입니다. If the Lord tarries and he gives me another 50 years, I hope to come back to Korea many times.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50년 더 살게 하신다면 저는 한국에 올 분명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단지 좋았던 기억을 추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 그 자리에 증인이었던 사람들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은혜가 이어지길 기도하며 마련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50년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통역을 맡았던 김장환 목사고요. 단상에 올라 50년 전과 똑같은 우렁찬 목소리로 성도들을 만난 김장환 목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5남매를 키우셨어요. 딸 셋, 아들 둘. 그 아드님 두 분 중에서 장남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함 3세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통역에는 저보다 교육도 많이 받았고 훌륭한 목사님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은 김하나 목사님 나오실 때에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지난 50년의 시간을 눈으로 보여주듯 말씀을 전할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와 본인보다 더 나은 통역가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소개했습니다.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라는 주제하에 초교파적인 집회로 열린 이번 대회는 1만 명 특별 찬양대와 6천여 개의 교회, 약 7만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973년에 개최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는 한국 교회들이 연합해서 전도의 열정을 살리고 전민족 복음화 운동에 앞장섰던 부흥운동의 대역사였습니다. 50년 후에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고자 찾아오신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양 음악회로 마련된 일부 순서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장르를 넘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함께한 이들 또한 코로나의 긴 터널 끝에 만난 주님의 따뜻한 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전도자회를 계기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모님이 가졌던 그 꿈을 더 크게 꾸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에 불타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50년 전에 부흥의 현장에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50년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현장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일어선 분들이 한 3만 명 된다고 들었어요. 그때 여의도를 전체를 덮은 우리 그 성도들의 그 물결을 보고 이런 기회가 다시 오면 나도 꼭 참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50년 전에는 군중사병으로서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를 참석을 해서 통역하시던 김장원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장한 것 같아요. 수원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이유는 50년 전 1973년 여도 집회 때 고등학교 2학년 몸으로 참석했던 감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과연 50년 전 그때 그 자리는 한국 교회에게 어떤 경험을 주었던 것일까? 1973년 5월 30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는 한국 교회 역사에 전무후무한 부흥의 전환기가 됐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사회 각 분야에 발전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인 6월 3일에만 무려 4만 명의 새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집회 기간에만 11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할 만큼 세계 기독교 사회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거기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우리도 하면 된다. 한국 교회를 동면기에서 새로운 봄이라고 하는 이런 시즌을 만들어준 모든 생명에 영향을 준 그런 집회였고 한 인생을 그리고 그 존재를 한순간에 바꿔버린 사건. 그 모든 건 한국교회를 급속도로 부흥하게 한 추진력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해졌습니다. 1973년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 이후 부흥과 성장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세계 교회가 주목했던 한국 교회. 그리고 그 후 50년이 지나 다시 모인 한국 교회. 이 50년의 시간은 한국 교회를 어려움의 자리를 지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50년 전에 이 땅에 성령님의 뜨거운 부흥을 불붙이기 위해서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집회가 한국교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 계승, 복음적 평화 통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결정적으로 쓰임받을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회가 회개의 대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대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대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건 단지 50년 전 그때의 부흥만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영광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교회. 우리가 진정 바랐던 건 바로 이런 건강한 제2의 부흥을 꿈꾸는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은 빌리 그레함 목사의 장남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But your soul is more valuable than the entire world.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영혼이 이 온 세계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Your soul is worth more.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그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One soul is worth more than the whole world.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Now the soul is valuable because it's eternal. 왜 영혼이 귀하냐면요, 이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Once you lose your soul, there's nothing you can do to buy it back.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을 다시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Jesus Christ died that we might live.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얻게 되었습니다. You can accept Christ or you can reject him.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 시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But the choice you make here today.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내리시는 결정입니다. Determines where your soul will spend eternity.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결코 변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로 말씀을 전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큰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전한 김하나 목사. 단순한 통역이 아닌 또 다른 영적 권위로 마치 하나의 언어처럼 영적 각성을 외쳤습니다. 김장원 목사님을 연상케 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레함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똑같이 느껴질 만큼 이렇게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김하나 목사님의 설교가 여기에 온 모든 성도들 가슴과 가족들에게 은혜의 성령의 담비가 내려졌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50년도 하나님께서 또 오늘 통해서 은혜와 성령의 바람을 다시 불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은혜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973년 그리고 2023년 그 시간 동안 시대가 변했고 한국교회는 세대 또한 바뀌었습니다. 50년 전 빌리 그레함 전도 대회 후 한국교회에 부흥의 선물이 있었다면 50년 후인 이번 기념대회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대회를 50년 만에 개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복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벅찬 희망이 가라앉기 전에 꿈을 나누고 소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에 이제 좀 감격이었고 또 이제 앞으로 갈수록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에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는 기적들이 각 교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50년 뒤에 또 저희가 이제 저희 자녀들 데리고 이곳에 올 수 있게 대한민국 더 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큰 믿음 속에서 자라나고 지금 우리 기독교가 쇠퇴해 가는 이 마당에 이 기회를 인하여 더욱더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50년 전에 이 자리에 없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큰 은혜였던 것 같고 50년 후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체를 통한 또 많은 한국 교회들 통한 새로운 부흥의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일궈놓은 것을 지금은 따서 누렸지만 이제 다음 세대에게 진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50년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지키신 약속의 시간, 은혜의 계절이었습니다. 회복, 부흥, 사명.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허락하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2023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페달을 밟아 새로운 부흥의 시대로 나아갈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도와주소서.